자, 오늘 또 감동 사연이 도착을 해서 제가 또 읽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제목은 가정의 달에 잘 어울리는 제목이네요. 내 생애 가장 행복하고 또 슬픈 날이라는 사연입니다. 저는 단번에 엄마를 알아보았습니다. 훈련소 수료식 날 마음은 외로웠지만 덤덤하러 애썼으며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엄마였지만 보이지 않았고, 수료식이 시작되자 모두 이등병 약장을 손에 쥔채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연병장으로 걸어와 아들을 껴안고 가슴에 약장을 붙여줬습니다. 저는 홀로 서서 누군가 다가와 주길 간절히 기다렸으며 계속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기 부모님이 어머니 못 오셨니? 하며 가슴에 약장을 붙여줬습니다. 그때만큼 서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군악대 연주에 맞춰 지금껏 연습한 대로 한 걸음씩 행진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여인이 보였고 추운 겨울에도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언덕길을 걸어오는 여인이 저희의 엄마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연습했던 걸음을 틀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며 늦게 오신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행진이 끝나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갔는데 우는 저를 보고 애야, 왜 울어? 라며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생에 가장 행복하고 또 슬픈 날이었습니다. 돈 아낀다고 아픈 몸으로 새벽부터 기차에 올라타 택시 한번 타지 않고 이곳까지 왔을 모습이 선에 저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포처럼 거친 엄마의 손을 왜 진즉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좋은 점이 있어요. 뭔데요? 다큰 청년이 엄마와 손잡고 다녀도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제야 그의 말이 뼈저리게 와닿아 엄마 손을 콕 잡고 이병소까지 걸었습니다. 그날 엄마의 얼굴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이 시각장애인이셨구나. 그래서 빨리 온다고 오셨는데 늦게 오신 거군요. 야, 또 이런 또 감동적인 사연으로 또제 마음을 또 뿌듯하게 또 슬프게 만드네요. 네. 이제 그 우리나라도 진짜 복지가 너무 잘돼 있어요. 어머니, 이제 기차 타고 걸어오고 하지 마시고요. 택시 신청하시면 다 옵니다. 그 공짜죠? 예. 지방도 공짜예요? 아, 지방에서 가서 거기서 아마 신청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네. 군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네. 미리 이렇게 전화를 해서 내가 언제 어디로 움직인다 그러면 아. 이제 장애인 택시가 다 와요. 진짜요? 네. 그래서 기본 거리는 무료로 데려다 줘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 아, 간다. 그런 건안 되고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아니, 이제 우리나라가 잘 네. 살면 그런 것도 해줄 거예요. 그잘 살면 그러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이 재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거라서 서울은 서울, 뭐 경기는 경기 이렇게. 그래서 아마 만약에 뭐 논산이다. 그러면 논산에 있는 이제 그런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을 거니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그 아무나 이동하면 안 되고요. 노약자나 장애인들만 가능합니다. 네. 아프다고 핑계 대고 괜히 이용하시면 소방차 부르듯이 이용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네. 되겠구나. 집에 가야 되는데 열쇠 없다고 소방차 부르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요. 지금 그 지역에 내려서 네. 미리 예약 이러면 이제 터미널이나 기차역 앞에 탁 그게 네, 와 이제 와 있어요. 있으면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면 네, 되는군요. 맞아요. 아, 그것도 그 말해도 어때요? 그죠? 그럼요. 네, 안 걸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이때는 그게 없었을 거야. 네, 아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제 군대 생활 네. 할 때도 없었고, 네. 그 이후
예, 이후에 지금은 20대인데 군대도 갔다 왔어? 아, 갔다 왔죠. 나 뭔 소리예요. 내가 군대 생활 얼마나 잘했는데. 네. 어, 우리 저기 남자들이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 않는 얘기가 군대 얘기라면서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아, 축구한 얘기. 그러니까 축구 얘기도 싫어하고 어. 군대 얘기도 싫어하는데 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아, 두 개다. 무슨 말인가 했어요. 네. 아, 그렇겠구나. 네. 아, 일리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